안녕하세요 여러분,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. 발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발레의 정석 네 번째 시간, 오늘은 플리의 친구 깜블레를 알려드릴게요. 아직도 깜블레 할 때 허리만 아픈 깜블레 하고 계신가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고고! 깜블레는 활처럼 휘게하다라는 뜻으로 상체를 앞, 옆, 뒤로 숙이는 걸 말해요. 우리가 스트로우를 꺾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. 스트로우를 꺾을 때 이렇게 기다란 스트로우를 그대로 꺾어버리면 축 힘없이 꺾이게 되죠. 이럴 때 스트로우 주름 있는 부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구부러뜨린다고 생각하면 깜블레를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저희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. 다리를 90도로 열고 서서 엉덩이 힘 조우고 그대로 이 좋은 힘 그대로 중요 부위까지 끌고 와서 배꼽 끌어올리고 그대로 머리 위까지 쭉 길게 뻗어서 올리는 J협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스트로우 툭 꺾이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스트로우 길게 뻗어서 가슴 위로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. 그대로 스트로우 길게 뻗어서 쭉 이때 양 어깨가 수평을 이루면서 넘어가야 돼요. 한쪽만 보고 넘어간다? 안 돼요. 어떻게 수평 이루면서 그대로 같이 올라올 때 배 더 힘주면서 올라오면 돼요. 내 어깨가 삐뚤지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 내 몸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반대쪽도 한번 더 해볼게요. 그대로 기다란 스트로우 할 때 생각하면서 엉덩이 위트 J협 쭉 신경 쓰고 쭉 길게 뻗는다, 스트로우 주름 쭉 편다. 그대로 시선 같이 어깨 수평. 이때 배,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무릎 펴고 배 힘주고 수평 넘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배 힘주고 한 번 더 스트로우 길게 쭉 뻗는 거 생각하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 넘기기 그대로 올라오고 아직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앉아서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대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 안쪽에 손을 잡아주세요. 이때 깍지를 끼실 수 있으면 깍지 끼셔도 되고 깍지가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잡아서 안쪽에다가 놓고 하셔도 돼요. 저는 무릎 뒤쪽을 잡고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아까 스트로우 생각하면서 척추 위로 길게 축 뻗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로 천장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가슴 내밀면서 천장 다시 배 힘주면서 정면 한 번 더 가슴을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은 깜블레 넘어가기 훨씬 쉬워요. 이렇게 허리 주저앉지 않도록 허리 똑바로 세워놓고 그대로 쭉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척추 위로 쭉 길게 뻗어서 가슴 위로 들어준다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가슴 위로 넘어가는 거를 연습하시면은 훨씬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넘어가는 깜블레 한번 해볼게요. 똑같이 다리는 90도로 열고 선 상태에서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 배꼽 끌어당겨서 척추 위로 길게 뽑는 거 생각하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갈 건데 팔은 알라스콩에서 시작해서 팔 길게 뻗어서 머리 위까지 올렸죠. 이게 어떻게 스트로우 길게 쭉 드는 상태에서 쭉 하고 옆으로 넘어갈 건데 골반 무너지지 않고 배 힘주면서 어깨 들리지 않고 어깨 내리고 짓누르지 않고 공간 만들면서 더 길게 뻗어서 내려오는 거예요. 한 번 더 쭉 스트로우 길어져서 그대로 옆으로 쭉 공간 만들면서 어깨 힘 빼고 쭉 내려놓고 제자리 반대쪽 머리 위로 들고 그대로 쭉 옆으로 공간 만들면서 쭉 올라오고 제자리 한 번 더 가볼게요. 쭉 머리 위로 스트로우 길게 공간 만들면서 올라오고 제자리 반대쪽도 쭉 길게 그대로 공간 만들면서 쭉 길게 내려와서 제자리 이렇게 하면 사이드 깜블레가 끝났어요.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? 뒤 옆을 했으니까 이제 앞만 남았죠. 앞 깜블레 한번 같이 알려드릴게요. 자 이번에는 앞으로 넘어가는 깜블레 해볼 거예요. 똑같이 다리는 90도로 놓고 앞과 옆이 너무 잘 돼.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앞 깜블레 가는 거예요. 앞이 훨씬 어렵다는 거. 배 힘주고 J업 쭉 생각하면서 팔은 옆으로 든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가면 안 돼. 엉덩이 딱 내 다리 위에 직각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. 자 가볼게요. 그대로 엉덩이 버티면서 쭉
그대로 머리 위로 허리 펴면서 다시 한 번 더 쭉 올라올 때 바로 엉덩이 딱 조이며 그렇죠. 한 번 더 내려갈 때 허리 펴고 허리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허리? 허리 펴면서 내려가고 그대로 쭉 엉덩이 바로 올라오자마자 쪼고 되셨어요? 한 번 더 해볼게요. 허리 펴면서 내려가고 다리 뒤로 안 무너지게 그대로 머리 갖다가 쭉 올라올 때 어떻게 엉덩이 힘주고 그렇죠.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다리 붙여놓은 상태에서 팔 옆으로 쭉 길게 뻗어서 손끝 보면서 엉덩이 뒤로 넘어가면 된다? 안 된다. 엉덩이 안 넘어가게 그대로 허리 펴면서 쭉 그렇죠. 그렇게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바로 엉덩이 쪼고 한 번 더 쭉 내려가면서 허리 그대로 엉덩이 쪼으면서 올리고 후 마지막 한 번 더 허리 펴면서 쭉 배꼽 힘주면서 배꼽 엉덩이 뒤로 안 밀리게 엉덩이 쭉 누르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엉덩이 힘주고 척추 바로 세우면서 올라오고 자 이렇게 해서 앞옆 뒤를 다 배웠어요. 어떠세요? 깜블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? 배, 허리, 엉덩이 우리 코어 부분에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천천히 한 동작 따라하면서 근력도 기르시고 유연성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응용 동작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근력과 유연성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깜블레 서클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대로 팔 앞으로 놨다가 옆으로 쭉 뻗고 배, 엉덩이, 제이역 계속 신경 쓰면서 스트로크 길게 뻗었다 생각하고 그대로 허리 앞으로 쭉 펴서 내려간다 이대로 그대로 앞으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옆에 공간 만들면서 그대로 뒤로 다시 제자리 이렇게 올라와서 서클 한 번 이거 총 두 번 반대쪽도 두 번 가볼게요. 준비 후 내려간다 그대로 옆 그대로 뒤 다시 제자리 후 내려간다 그대로 옆 그대로 뒤 다시 제자리 우리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대로 시작 그대로 옆 공간 짓누르지 않고 그대로 뒤 제자리 한 번 더 허리 세우면서 그대로 옆 공간 그대로 뒤 어깨 배 힘주면서 제자리 몸을 길게 뻗으면서 깜블레 하셨나요? 깜블레는 복부, 허리, 엉덩이 우리 코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. 그래서 코어의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한 동작입니다. 오늘 배운 깜블레의 중요성은 뭐다? 긴 스트로우를 툭 하고 꺾는 게 아니라 길게 쭉 잡아당겨서 주름을 펴서 구부리는 게 깜블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내일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. 허리가 너무 아픈 분들은 코어가 약해서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복근 운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도 발레 테라피 하세요. 안녕. Ah.